드디어 헤르세 성이 보이는군. 오랜 훈련도 이것으로 마지막이구나. 앞으로 네겐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일어나겠지. 너라면 절망에 빠진 이 세계를 구원하는 것도 너무 조용하군. 평소라면 경비병이 보여야 할 텐데. 아니, 감시탑의 병사인 것 같은... 훈련의 성과가 나오는구나. 그대로 적을 몰아붙여라. 좋은 몸놀림이구나, 세이비야. 하나, 긴장을 늦추지는 말고 전원이 죽음으로 과정을 깨달아, 세이비야. 나에게 전이라도 없다. 신성한 헤르세 마무리 나타나다. 성녀님께 알려야겠다. 저건 마수 키메라. 어째서 이런 곳에 최상급 마무리. 조심해라, 세이비야. 키메라는 마스터, 세이비어, 모두 무사하신 건가요? 덕분에 무사하네, 케일. 자네가 아니었다면 자칫 위험할 뻔했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키메라가 어떻게 헤르세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군요. 마스터, 세이비어, 두 분 모두 무사히... 괜한 걱정을 끼쳤군. 자, 어서 헤르세 성으로 돌아가.
제3은 세이비어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라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누구라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누구라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벽에 부딪힐 땐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수준의 차이를 보여드리죠.
세이비어는 저의 제자이지만 스승이기도 하죠. 강한 상대는 없나요?
엘프의 궁극을 보여드리지. 괜찮은 호흡이 있어요. 마치 쉬워보니 피할 수 없어요. 인간은 싫지만 당신은 조금 괜찮을지도 모르겠군요. 엘프의 궁수를 보여드리지. 피할 수 없어요! 빗나가는 화살을 쏘는 법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더 강한 상대는 없나요? 이곳은 제가 잡는 곳입니다. 날렵한 움직임은 파수꾼의 기본이죠.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는 빗나가는 화살을 쏘는 법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바람구멍을 내주겠어요. 낼 수 없어요. 괜찮은 호흡이었어요. 아까운 화살만 낭비했군요. 바람구멍을 내주겠어요. 빗나가는 화살을 쏘는 법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이곳은 제가 정리하도록 하죠. 낼 수 없어요. 빗나가는 화살을 쏘는 법은
이미 잊어버렸어. 이곳은 제가 정리할게. 언젠가 반드시 엘프의 고향을 되찾고 말겠어요. 더 강한 상대는 없나요? 바람구멍을 내주겠어. 언젠가 반드시 엘프의 고향을 되찾고 말겠어요. 아까운 화살만 낭비했군요. 더 강한 상대는 없나요?
마치기 쉬워 보이는 거야. 없어요. 괜찮은 소리였어. 엘프의 군수를 보여주지. 인간의 실체는 당신은 조금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바람구멍을 내주겠어. 인간은 싫지만 당신은 조금 괜찮을지도 모르겠군요. 아까운 화살만 낭비했군요. 내가 정말 날렵한 움직임은 파수꾼의 기본이죠. 마치 쉬워 보이는 것입니다. 날렵한 움직임은 파수꾼의 기본이죠. 아까운 화살만 낭비했군요.
날아가는 화살을 쏘는 법은 바람구멍을 내주겠다. 이곳은 제가 정리할 순간이지. 당신은 조금 괜찮아. 낼 수 없어요. 날렵한 움직임은 파수꾼의 기본이죠. 아까운 화살만 낭비했군요. 엘프의 궁수를 보여드리죠. 언젠가 반드시 자연의 섭리를 따른 적이 있습니다. 괜찮은 호흡이었어요. 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괜찮은 호흡이었어요. 더 강한 상대는 없나요? 이곳은 제가 정리하도록 하죠. 언젠가 반드시 엘프의 고향을 되찾고 말겠어요. 아까운 화살만 낭비했군요.
바람구멍을 내지겠어. 괜찮은 호흡이었어요. 아까운 화살만 낭비했군요.